자,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마감 준비해야 될까요? 이데일리 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마무리 준비하고 계십니까? 네, 우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. PPI 지표가 예상치를 뭐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졌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올랐다라는 것은 소비자 물가 지표도 함께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우려하면서 좀 약세를 보였고, 그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가 오늘 같이 좀 하락세를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. 오늘 일본 증시도 1%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고요. 홍콩 항셍 같은 경우도 2.29% 하락을 하면서 좀 약세가 이어지는 상황, 그리고 한국 증시 역시 거기에 따라 동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또 광복절이라는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거래 대금 자체가 좀 늘어나지 않고 상당히 좀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그 중에서도 그래도 유커 방안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국 소비주들의 상승세는 아직까지 좀 유효한 모습들은 있습니다. 하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중국 소비주 역시 좀 고점을 형성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신규 접근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하는 전략은 유효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업종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을 때 좀 특징들은 그래도 그 안에서 수급이 있는 종목들 안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늘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곤 있지만 뭐 그동안의 상승세를 보였던 로봇 섹터라든가 반도체 섹터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는 아무래도 연휴를 앞둔 상태에서 움직임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좀 종가까지 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목을 접근하시기보다는 수요일 이후의 장세를 좀 대비하는 전략들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종가까지 뭐 별다른 변화 없이 좀 이대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연휴 앞두고 휴일 앞두고 잘 마무리하고 또 광복절 이후에 좋은 투자 전략 세울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잘 쉬시고 또 수요일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